네, 저는 지금 시안 캠핑스케 호텔의 피트니스 클럽에 와 있습니다. 지금 피트니스 클럽 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운동 기구들이 있는 공간이고요. 오른쪽은 에어로빅이나 요가를 즐길 수 있는 별도의 특별한 공간입니다. 먼저 요가나 에어로빅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아령 또는 덤벨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와 같은 환경이 운동 기구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운동 기구는 테크노 짐입니다. 테크노 짐. 그래서 이와 같이 사이클 기기들이 있고요. 운동 기구는 충분히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운동기구는 다 지금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운동기구는 테크노짐과 라이프 피트니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둘다 5성급 호텔에서 이용하고 있는 고급 브랜드들입니다. 고급 브랜드. 지금 보니까 러닝머신은 라이프 피트니스입니다. 라이프 피트니스. 라이프 피트니스죠. 라이프 피트니스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그의 근력을 키우는 그러한 운동 기구들은 테크노 짐이 많습니다. 테크노 짐. 한번 보여드릴까요? 테크노 짐 브랜드가 많습니다. 둘다 5성급 호텔에서 이용하고 있는 값비싼 기구들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바깥 또 풍경을 감상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운동기구 앞에는 이와 같이 모니터들이 설치돼서 유튜브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영화 같은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이와 같이 생수를 또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숙박하는 한 이러한 시원한 생수는 무료입니다. 또한 옆에 타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또 닦을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클럽 안에는 화장실이 또 이와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여기는 지금 남자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인데요. 이와 같이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피트니스 클럽 안에 있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화장실입니다. 피트니스 클럽이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여기 지금 사우나 시설도 장난이 아닙니다. 사우나 시설이 습식, 건식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또 적정 온도의 또 뜨거운 물도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는 락커입니다. 락커. 그래서 옷이나 신발 또 짐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락커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만 운영합니다. 그러나
피트니스 클럽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